인공지능, AI 판사가 활약하는 세상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. 대만이 출발선에서 먼저 한 발 나갔습니다.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현실로 다가온 AI 판사 시대입니다. 대만 최고법원이 이달부터 AI 양형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시스템은 다량의 재판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와 양형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음주운전, 사기, 절도, 상해 같은 범죄엔 사실형 모델이, 총기류, 마약 사건 등엔 평가형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. 일치된 양형 기준으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보편적 평등은 이룰 수 있어 보이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아직 이 AI 시스템,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할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누리꾼들은 인공지능에 다 내주면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? 잘 키운 AI 하나가 편협한 판사 10명보다 나을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